반갑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시청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랄 데는 없습니다. 뷰티풀 라이프는 나우경 원장이 저를 잘 돌보아주셨습니다. 박준덕 교도관님이 인간적으로 저를 대화를 잘해주시고 상담도 잘해주시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종교위원님이 한 달에 한 번의 만남을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것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몸이 아플 때 누님께서는 무척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라고 부디 몸관리 잘하고 주어진 생활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역수세대 박일남 반장님, 김현석 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일을 해결해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저에게 모든 것에 희망을 주시고 저를 인간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픈 다리를 제하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외갓집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조함은 박금식입니다. 고향은 진천이고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여기 오시는 기자님들께 도와주시는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